자,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음성 발달을 위한 놀이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. 아, 음성 발달 어떻게 시킬 수 있지? 자,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성대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? 아이들이 신체는 아직 한창 지금 발달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다양한 자극들을 해줘야 되는데요. 그 중에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그냥 너무 성대에 무리가 가는 진성을 써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그 현실이에요.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음원들이 상당히 많이 진성으로 빽빽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모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. 자,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조금 성대를 덜 자극하는 좀 가볍게 띄운 두성을 좀 쓰는 게 좋아요. 자, 그러면 두성을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?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거냐면 그냥 좀 이런 띄운 소리예요. 근데 아이들이 이런 걸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? 자, 오늘 제가 알려드린 노래를 함께 부르다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두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알리갈루라는 노래인데요. 노래 가사는 큰 의미는 없고요. 아주 의미 없는 가사로 알리갈루갈루, 알리갈루갈리, 알리갈루갈루갈리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가사인데 한번 저랑 같이 악보 보시면서 먼저 불러보세요. 알리갈루갈루 알리갈루갈리 알리갈루갈루갈리 위! 자, 이렇게 노래가 계속 반복이 될 건데요. 자, 여기서 어디에서 우리 아이들이 두성을 폭발적으로 집중적으로 쓸까요? 물론 바로 제일 마지막에 위! 할 때예요. 이런 감탄사 같은 소리들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소리 내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딱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 배 단전 밑에서부터 소리를 올려서 위 하고 그냥 내거든요. 그래서 노래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두성을 좀 연습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거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면 재미가 없겠죠. 자, 위 부분에 좀 강조를 할 건데요.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같이 무릎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다가 위 부분에서 손을 확 위로 올리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요? 같이 연습해볼게요. 잠깐 끊었다가 연달아 해주시면 돼요. 이따가도 알리갈루갈루 알리갈루갈리 알리갈루갈루갈리 위! 자, 이렇게도 노래 불러보고요. 또 다르게 또 강조할 때는 또 어떻게 해보냐면 우리 아이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손을 잡아요. 손을 잡고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잡고 흔들어요. 우리 그냥 이렇게 손잡고 흔드는 것처럼 알리갈루갈루 이렇게 흔들다가 위 할 때요. 어떻게 하냐면 발라당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. 바닥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위 이렇게 다리를 위로 올리는 거죠. 이렇게 있다가 위 이렇게. 자,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?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. 알리갈루갈루 알리갈루갈리 발라당 넘어지는 거예요. 자, 넘어지면서 다리도 탁 이렇게 들 수 있겠죠. 그래서 아주 발라당 넘어지는 이런 놀이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위 소리를 낼 수 있게 제가 여기 밑에 링크 보내드리는 노래에는 이 노래가 몇 번 반복이 돼요. 그래서 어쨌든 좀 평이한 어떤 활동을 하다가 위 부분에서 뭐 손을 올리거나 뭐 발라당 뒤로 넘어지거나 뭐 막 이렇게 춤을 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들을 좀 적용해서 아이들과 즐겁게 가벼운 두성을 쓰면서 음성을 발달시키는 그런 활동 오늘 아이들과 한번 해보세요.